네, 그동안 파격적인 근무 조건으로 부러움을 샀던 신세계 백화점이 때 아닌 강제 연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회사가 매달 하루는 백화점이 쉬는 월요일을 일괄 휴가일로 지정해서인데 정작 필요한 날 휴가를 쓸 수 없다는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사 사내 게시판 공지글입니다. 회사가 정한 일괄 휴무일 13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사 직원들도 백화점 점포의 정기 휴무일에 맞춰서 실하는 것인데 지정된 날을 빼고 나면 본인이 택할 수 있는 휴가는 5일이 남습니다. 제도의 출발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눈치 보지 말고 연차를 쓰자고 도입한 제도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휴가는 필요할 때 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내부 직원은 연차가 매월 지정되다 보니 분위기상 길게 휴가를 낼 때 눈치가 많이 보인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고 직장인 익명앱에서도 내 의지가 아닌 연차 소진이 부당하다고 말하면 무시당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과거에는 그런 관행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ESG가 도입되면서 기업이 이윤 추구가 아니라 직원 만족이나 고객 만족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오래된 관행들을 고치고 수정해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게 혁신해야 되겠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일괄 휴가일은 권고일 뿐 강제가 아니며 휴가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